하늘의 로또로 불리는 운석 추정 암석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남 진주에 운석 탐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운석 사냥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공면사무소 강현정입니다. 네, 운석 추정 물체 말씀이시죠? 지난 10일 첫 운석 추정 암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운석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하루에도 문의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옵니다. 광물동호회는 조만간 대곡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운석 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광물 카페가 있습니다. 운영자입니다. 탐사대를 결석해서 여기 올 겁니다. 미리 사전 답사 참 왔습니다. 유명한 미국 암석 수집가도 운석을 찾아 방한했습니다. Kind of talk to the locals and try to get everybody out looking for the pieces. There's probably a lot more pieces, a lot of small ones that are further down this way. 운석 사냥꾼이 급증하자 첫 번째 암석 발견지인 농장엔 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출입 금지 표시판까지 내걸렸습니다. 운석 탐사 열풍이 과열되면서 과수원에서 발견된 아스팔트 조각을 운석으로 착각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로 불리는 운석. 전문가들이 진주 지역에 운석이 더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탐사 열풍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